숫자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4.7 보궐선거. 2021년도 서울시장선거. 예. 이게 이름 다 뭡니까? 왼쪽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9.3% 플러스 10% 차이 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오시온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 한께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칠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자료를 다운로드 를 받으면 이 데이터를 만든 뭐죠? 네. 사전투표 조작 제조공장을 만든 거죠. 제조공장을 발견한 거죠. 그 제조공장의 핵심 뭡니까? 조작값입니다. 조작 값을 찾아낸 다음에 구별로 조작 값을 여름 적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른쪽입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차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박영순 마이너스 0.1%, 오세훈 플러스 0.8%, 오차 범위입니다. 정상 투표가 이런 겁니다. 서울특별시의 정상 투표를 여러분들 구현할 수가 있고. 정상투표에 다시 또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7 보궐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단진 표에 여러분들 합산을 했으면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재현이 가능한겁니다 조작한 것을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뭡니까? 조작 값을 사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왜 복원이 가능하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왼쪽은 조작, 오른쪽은 뭡니까? 조작을 수정한 것. 대한민국 이런 선거 데이터 모두 다 왼쪽에처럼 이렇게 조작된,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이지설이은 모든 선거에 다한 겁니다. 이걸 듣고 가자니까 맨정신 사람들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부산시인 겁니다. 부산시. 똑같습니다. 왼쪽은 선거안이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조작된 숫자고. 조작된 숫자를 만들어낸 조작 공장을 찾아내면 그 안에 뭡니까? 핵심인 조작 값이 있으니까 그 조작 값을 이용해서다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든 것이 오른쪽인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오른쪽 극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조작 값을 적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예, 뭐 버튼만 누르면다 조작을 이걸 뭡니까? 2021년도 47 보궐 선거만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실시했던 2021년도 서울시장 선거의 조작 규모입니다. 종로구는 오세훈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투표수 20%를 빼앗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0%를 빼앗아서 20% 대전 40% 조작이 된 겁니다. 3,149표를 빼앗았으니까, 3,249표를 더했으니까, 3,249표 곱하기 2배가 표가 이동한 겁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 다 계산해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여름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규칙, 예, 정확하게 뭡니까? 규칙,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 패턴이 뭡니까? 종로구는 20%를 훔쳐가지고 박영순한테 20%어 송영기랑 20%를 더하고 중랑구는 15%를 오시원한테 훔쳐가지고 송영길한랑1 5를한 거죠. 그게 이름 찾아진 거죠.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름 부산 요일 부산시장에 박영준 후보한테 5%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7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을 10% 훔쳤는데, 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5% 밖에 훔치지 않은 거죠. 좀, 뭐, 의식을 한 거죠.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다 조작을 한거 아닙니까? 그것,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15% 훔쳤네요. 네. 서초구 4.7 보궐선거 이런, 이런 값을 다 전국을 다 여러분들 서울시내 전체 부산시내 전체를 다 보궐선거를 다짤수 있는 거니까 이건 부산시죠 네. 이게 10% 훔친 겁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시 중구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이렇게 이러면 훔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보시게 되면 은다 조작값이 좀 다릅니다 종로구는 30% 훔쳤고, 총 이동한 표수는 9,572표입니다.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해준 거죠. 중구는 20% 훔쳤습니다. 4,968표가 이동한 겁니다.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해준 겁니다. 절반은 오세훈이 함께 빼앗고, 절반은 뭐죠? 송영길 함께 더해준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표를 이동시켜야 총득표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서초구의 이름들 15% 조작한 거죠. 15762표 절반은 뭡니까 오세훈 함께 빼앗고 절반은 누구한께 당한 겁니까 송영길 함께 대준 거죠. 성동구 20% 용산구 20% 마지막에 이름들 표수는 총 조작 규모입니다. 광진구 20% 네. 13834표의 절반은 오세훈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빼앗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산적으로 송영기랑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모든 이런 자료들은 중앙선거관리인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냅니다. 수학적 관계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뭘한 겁니까?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투표자들이 던진 그냥 투표자 수를 합쳤으면 자연수기 때문에 관계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겁난지를 그렇게 별로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아. 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부산에 20, 서울에 25개, 부산에뭐 17개인가 다 이렇게 네 퍼센트를 조작했는지 표를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종로구는 30%를 훔쳤으니까 30%를 훔치고 30% 더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냈으니까,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들키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뭐죠?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낸 거라는 이야기, 만들어냈으니까. 응?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네. 오세훈하고 이런 박영선 사이에 표를 이동한 것을 누가 이걸 수작업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통계학도 아니고 산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 발표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와 당일 투표 득표 득표수에서 네.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로 환산한 다음에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득표율을 이러면들 환산한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 투표율은 손을 안 댔으니까 사전 투표 득표를 손을 댄거 아닙니까? 한쪽은 뭡니까? 쑤셔 넣고 한쪽은 빼앗고. 네. 그러니까 오세훈은 항상 마이너스 나오고 박영선 플러스 나오는 겁니다. 차익과 평균값이 박영선 플러스 10%가 나오고 오세훈이 마이너스 9.3%가 나오는 겁니다. 네. 손안댄 신지에는 거의 0이지 않습니까? 0.2%. 네. 손을 안 대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다른 중소규모의 후보들은 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0.2% 되는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들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긴 뭐 들켜도 네 들켜도 뭐 대법관들이 다빡빡 박수 쳐가 뭡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하니까 뭐 되는죠. 대통령 새로 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하겠죠. 미친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laughs> 그럼 제 정신으로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그래도 멘탈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자료를 2년, 3년간 다루도 뭡니까? 예, 돌아버리지 않지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67만 구독자면 실시간 방송 시청자가 적어도 8,000명 전후는 돼야 되는데, 300명 말도 안 됩니다. 조작을 하니까 무슨, 뭐 300명 조, 조작을 하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조작 안 하겠습니까? 이겁안 나겠습니까? 예. 겁나죠. 사실과 진실만큼 겁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조작을 한 거죠. 구독자 수를 다 줄여나가고, 네. 노란 딱지 붙이고, 네. 방송 안 보이게 하고, 웬만한 사람들 멘탈 같은 못하죠. 화가 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친 사인 거죠. 완전히 돌아버린 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네. 그러고 나서 잘살 거다. 정신들이 나간 거죠. <laughs> 왜냐? 네. 세상은 다 인과 응보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교육들을 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고, 뿌리면 거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정 선거를 뿌렸는데, 다음에 국가가 번영할 거다. 자유가 신장될 거다. 우리가 잘살 거다.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뿌린 대로 거두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예, 네. 노력하면 이러면 소출이 있고, 예, 네. 선거 사기를 이런는데 뿌리는데, 뭐가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어?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장기 집권이 될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지 가할때할 때가 없는 겁니다. 정치하는 남들이 다 이놈, 저놈, 그놈, 저놈, 다 뒷놈, 다 비슷하니까. 이걸 보고도 이게 뭐죠? 이걸 반드시 고치야겠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안 났으니까.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예. 47 보궐 선거에서 국힘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팬말 들고 뭡니까? 사전 투표 합시다. 사전 투표 합시다. 거짓했지않습니까 예? 네. 2021년 47 보궐 선거에서 니까 사전 투표 합시다. 사전 투표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020년 상구대도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2021년 6월 1 지방선 사전투표 합시다. 에라이 인간들아. 에? 잘 먹고 잘살수 있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하기에 한번 적어야 잘 먹고 잘살수 있겠죠. 하던 게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네요 아무리 애국운동이니 강화문 운동이니 우파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한다고 선거 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한 공룡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 다입 다물지 않습니까 강화문 집회니 뭐니 부정선거에 다룹니까 안 다루잖아요 에? 우파 유튜브 뭐 우파 유튜브 여러분들 뭐합니까 다 딴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대통령 잘한다 잘한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에? 정신들 나간 거죠.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laughs> 뭐,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불의가 여러분들 2021년에 일어났는데도, 2022년에도 꼭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2024년에는 꼭 같은 짓을 안 하겠습니까? 2026년에는 꼭 같은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냥 5년 동안 산소 마스크 단 정권이다. 그 정권 끝나면 어떻게 될거 같냐? 그 친구들이 다시 장악하겠죠. 그 친구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그때는 뭡니까? 인정사정 볼거 없을 겁니다. 5년 동안 나라 돌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지고 흔든 거 보셨죠? 그냥 나라를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나는 도대체 불가사의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꼭 죽으면서 죽는 줄 알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 네? 그렇게 이름들 심하게 이름들 당하고 나서도 가끔 이렇게 이제 방송하다 보면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그냥 뭐 숫자를 가지고 음모론을 한다. 에라이 인간들아. 니하고, 니네 새끼들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나는 별로 여기에서 그냥 스테이크가 없다, 이야기했죠. 애들 다 키우고 갔기 때문에 교육이 망가지든 재산을 빼앗기든 무슨 내가 이해 안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거죠. 저 셔츠하고 이 빨간색하고 찬 매치가 달때냐 <laughs> 참아쩌면참 이런지 예. 이런 것을 보고도 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이런 걸 보고도 참 그래가 서법대를 어떻게 들어간지 옛날에 저희들이 법대를 들어갈 때는 뭐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나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똑도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이런 걸 보고도 뭐죠 그냥 깔아뭉개고 입 다문 거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이거 보고 여러분들 뭡니까? 부정성 없다고 이름 떠드는 건 짐승 아닙니까? 하태경 이라들이 이준석이 이거 보고 정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요즘 정규제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갑제는 또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보고. 응? 제야 전문가의 분석이 우리에게 준 거는. 전무를다 밝혀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3구 대선, 요리를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4.7 보궐선거입니다. 그걸 마치고, 여러분그 다음에 2016년 총선까지 마쳤으니까 전체를 다 파악한 겁니다. 모두 다 뭡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특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대통령이야 대다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내린 두 가지입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5년 동안 더 이름 황당한 것은 그것이 백일아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구하고 예?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눈을 감는 겁니다.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뭡니까 다 외면하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에? 사건은 일어났는데 <laughs> 이게 뭐 이게 이게 여러분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은. 이제는 뭐 저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웃으면서 할수 있게 됐는데.